first of all, Mr. Shin and Park Do-yeon, CEO of PyLab, and Ted Kim, CEO of Treasure, and Choi Hwa-in, CEO of Muon Off, will discuss Peace Investment, which is starting point of Korea STO.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STO의 출발,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파이어사이어챗이라고 하는 형태의 조금 편안한 형태의 채널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초이스 미오노프의 대표 최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이미 발표하신 신범준 대표님, 세상에 없는 거래라고 해서 현물 조각 투자 플랫폼 피스의 운영자이시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큰 증권 협의회 초대 협의회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테드 김. 예. 네. 지금 이미 2021년 조각 투자 서비스를 오픈하셔서 현재 40만 명 이상의 유저를 확보하고 계신 수익품 조각 투자 플랫폼 트레저리의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중앙화 금융시장의 규모가 이미 최고 5조 원 이상을 넘어섰는데 여기에서 탈중앙화 금융계의 카카오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혀주신 파이랩의 박도현 대표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앞서 주요한 문제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파이어사이드 챗이라는 그 명분에 맞게 조금 심도 있는 얘기를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STO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지만 과연 STO를 누가 살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상자산을 샀던 분들은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큰 매력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오늘 100만 원을 들여서 내일 1억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100만 원이 뭐 1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급격한 가격 변동성과 그러한 가격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STO가 과연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는가? 나에게 100만 원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살 것인가 STO를 살 것인가 해서 저는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STO 대표 플랫폼의 대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뭘 사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트레저리 김경태입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질문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STO가 하나의 어떤 자산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좀 비슷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다른 뭐 가상자산들이 올라간다든지.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STO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STO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각 투자, STO, 블록체인, 약간 ICO 막 이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가상자산이랑 비교가 되면서 STO를 투자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나 이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는 STO는 하나 형태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STO 코인을 비트코인을 살래 STO를 살래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당연히 와인에 투자를 할 거고요. 그리고 와인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이제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분들을 STO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투자 상품을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범준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옆에 김경대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STO가 갑자기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처럼 막 폭발적으로 뭐 몇천 퍼센트씩 막 알트코인들처럼 이렇게 올라가긴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가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다양한 자산들에 접근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수익들을 얻는 경험들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STO도 이 시장의 주류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품이 그 소형 현물 위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에서 5억 원대 이런 소형 현물을 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막 20% 30%들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산업이 좀 커지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취급을 준비하고 있는 뭐 선박 상품이라든지 이런 더 큰 그 자산들은 당연히
그 상품의 가액이 높아지는 만큼 그 투자 수익은 조금 더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어떤 수익성만을 보고서 STO를 하냐, 그 비트코인을 하냐, 이제 그것보다는 나의 어떤 자산의 상태, 나의 어떤 취향, 그리고 나의 어떤 생애 주기의 자산 상태에 맞춘,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당장 돈이 없어요. 근데 한 달 정도만 아주 재미있게 투자를 하고 싶고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롤렉스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해서 의미 있는 수익을 짧은 기간에 보면 되는 것이고요. 나는 조금 자금이 있고 돈이 있어요. 근데 좀 여유 있게 오랫동안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유의미한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는 뭐 선박 상품에 투자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취향과 기호에 맞춘 상품이 앞으로 열리는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토큰 증권은 크립토와 가상화폐에서 확대된 게 아니고요, 증권의 연장선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본시장법상에 다양한 증권이 생겨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STO를 할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도현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비트 사죠. 아, 예. 네. 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STO 시장이 굉장히 미래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짜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어떤 언더라잉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긴 한데, 지금 현재 STO 시장이 EGX라는 토큰 하나 빼면은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500억밖에 안 돼요. 1조 500억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시장에다가 내 돈을 투자한다?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비트를 살 거고, 그리고 알트를 살 거고, 제 자산의 증식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물어보셨으니까 사이클상 불장 계속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내년에 어차피 금리도 내릴 것 같고 위험 자산이 올라갈 것 같고, STO보다는 좀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만약에 내가 젊고 공격적이라면 그게 맞지 않나. 전혀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되게 좀 재밌는 형태의 답변들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신범준 대표님의 발언은 이제 이 STO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면서도 경험과 그리고 그 거래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커뮤니티 형태의 느낌을 많이 주는데,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NFT하고도 그 차별성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리고 이게 만약에 현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현물이 이게 부동산이든 뭐 미술품이든 간에 이것이 비트코인처럼 10배, 20배로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물의 가치 상승이 제한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한 조각 투자 자체도 굉장히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모든 투자 상품이 막 무한대로 올라가고 막 그럴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자기가 수용 가능한, 손실이 나더라도 충분히 손실이 나더라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서도 원하는 게 그런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토큰과 코인을 이게 같이 절대 비교선상에 둬선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같은 블록체인이라는 그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일단 기초자산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가장 먼저 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 갑자기 정말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분이 뭐 사라지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 이제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도산절연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사라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제가 코인 쪽을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좀 많이 그동안 있었잖아요. 뭐 FTX를 비롯하여 루나 테라 사태 비롯하여.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어떤 대표의 모럴 해저드에서 비롯된 거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결국엔 탈중앙화에서 저는 또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가 좀 멀리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너무 같은 동일선상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그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편리성,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안전한 또 증권이 갖고 있는 장점, 뭐 고객 보호가 되고 어떤 자본시장법 아래에서 할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을 같이 좀 봐주시면서 장점들을 잘 차용한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예. 그러면 그 김경태 대표님께 질문을 조금 바꿔서, 지금 올 초에 금융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지금 이제 연말이 돼가고 있는데 이 거의 1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에 트레저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편의성이 증가가 된 게 있을까요?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실은 법이 나오면 편의성이 증가할 수는 없죠.
법은 편의성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편의성이 증가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아, 이런 부분들을 좀 서비스에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원하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없던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증권 회사에서 지켰었던 것들, 도산 절연이라든지 저희가 증권 발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부분들이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탈중화라는 이름으로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그 과한 변동성 때문에 수익이 났었었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지 저희가 뭔가 하는 것들이 뭐 엄청나게 새로운 것들이나 뭐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어서 저희는 오히려 뭐 조금 더 법이 명확하게 빨리 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발행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상장 과정 그리고 이 플랫폼의 이제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앞서 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 비용들이 들고 또 이게 이미 투자 계약 증권에 대한 선례가 없다 보니 이 증권 그 금융당국의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들이 사실 리스크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플랫폼 이 개발자분들이라든가 인프라에 참여하시는 분들 외에 지금 중요한 건 투자자의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퀘스천마크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블록체인이 필요할까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도현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파이어 챗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반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TO는 이거는 크립토 아니다. 블록체인을 쓰고 있지만은 이거는 뭐 토큰, 코인 뭐 그런 거랑 우리는 다르다. 블록체인을 쓰는데 코인이 아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사실 지난번에 윤 대통령님이 사우디 카타르 경제 저기 순방을 갔을 때 사절단으로 저도 같이 갔어요. 블록체인 회사 중에 유일하게 따라갔는데 그 이유가 거기 빈살마왕태자가 아 새로운 네옴시티라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좀 적용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블록체인을 해야 된대. 근데 도대체 어디다? 근데 크립토는 왠지 이슬람 문화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희가 블록체인 회사 중에 유일한 회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팅이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대로 미팅을 하는데 하는 말이 딱 그거예요. 우리 블록체인 하고 싶은데 토큰은 싫어. 자 블록체인 하는데 토큰은 싫어. 뭐 토큰은 왠지 불법적인 것 같고 왠지 꾼들이 많은 것 같고 블록체인은 기술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항상 저희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 기업이고 지금 7년 동안 블록체인을 개발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니네 회사 코인 있어? 네 코인 있어요. 왜냐? 퍼블릭 체인을 쓰려면은 그 체인을 돌리기 위해서 그 노드 참여자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 보상이 바로 코인인 겁니다. 가장 오래된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고요.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그 사람들이 코인 보상을 받은 게 이게 현실화가 돼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투기의 수단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블록체인을 쓰겠다, 코인 없이 쓰겠다, 그럼 프라이빗 체인을 쓰겠다는 건데 그 프라이빗 체인에 뭐라 그럴까? 신뢰성?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프라이빗 체인 노드 몇 개 돌리는데 그들끼리 노드를 돌린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서버 여러 군데 갖다 놓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STO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STO를 이렇게 하겠다. 프라이빗 체인으로 하겠다. 이 도대체 시장 규모를 어디까지 키울 수 있을지. 이거는 RWA 시장처럼 리얼 월드 에셋을 실제 토큰화이자 할 수 있으려면은 퍼블릭 체인을 써야 되고요. 그 퍼블릭 체인에 맞는 토큰과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태의 STO는 결국 1조 이상을 넘어갈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토큰 하나 빼면 1조예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조인데 우리나라에서 얼마가 커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우리가 뭔가 시장을 선도하고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퍼블릭 체인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블록체인을 가지고 제대로 된 토큰화이즈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STO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규제적인 입장에서 아 우리는 증권에 가깝고 우리는 코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겠지만 블록체인을 쓰는 그 순간 토큰을 코인 자체를 전혀 이건 우리는 이건 아니다 라고 무시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 약간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의 결론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규제들이 막 있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면서 가고 있지만은 지금 가장 지금 마켓쉐어 1등을 하고 있는 EGX라는 코인도 처음에 이더리움이 시작했다가 폴리곤으로 넘어갔거든요. 결국에는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퍼블릭 체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그 신뢰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우리는 STO는 코인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네. 블록.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블릭 체인을 사용을 해서 원장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큰 관점에서는 이제 맞고 퍼블릭 체인의 노드를 구성하는 분들의 어떤 보상으로서 토큰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려는 행위 자체는 토큰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ERC에서 ERC20 같은 어떤 새로운 유틸리티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분산 원장을 저장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 저희가 토큰을 찍어내서 모든 회사가 어떻게 보면 토큰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 쪽에서는 사실 그게 퍼블릭 체인을 쓰든 프라이빗 체인을 쓰든 사실 굉장히 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체인을 많이 사용을 하면 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코인은 제가 생각한 완벽한 가상 자산이에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자산들은 실질적으로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가상 자산이랑 다른 성격의 자산입니다. 라고 말씀을 조금 더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거는 진짜 코인, 가상 자산, 블록체인이고 저희가 하는 것들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서비스 사용료는 낼 수가 있겠죠. 블록체인을 이용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 위에서 사용한다고 저희가 토큰을 발행을 해서 그 토큰을 또 상장을 시키고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금융상품에 가까운 쪽이라고 저는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가상자산이 한참 시장이 커졌다가 증권사들이 작년 수익률이 사실 전년 대비해서 25%나 빠진 상황에서 사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형태로 STO 시장을 좀 노려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STO라고 하면은 결국은 증권의 한 형태로 규정을 받다면 결국 영내 규제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예를 들면 꼭 블록체인을 써야 되나? 블록체인을 쓰는 건 글로벌하게 리테일의 영역에서 돈을 좀 흡수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인데 이렇게 영내 규제를 받는 형태면 과연 이 시장에 돈이 유입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시장은 STO보다는 웹3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3로 활용해서 해외에 있는 어떤 가상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STO를 한다고 해서 해외 자금을 기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증권사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저희가 혹시 증권사를 쓰시는 어플이 있다고 하면 왜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수수료가 낮아서? 근데 더 낮은 데도 굉장히 많을 텐데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일단 UI, UX가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예.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어디서 가서나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러면 아무 데서나 가서 살 수 있고 수수료 싸고 좋은 데 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STO를 하면 특별한 주식 뭐 선박 상품을 여기 증권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대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력이 더 생기고 재미있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 입장에서 이제 리테일들의 계좌를 많이 개선을 하고 조금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역할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외 자금을 STO를 활용해서 유치를 하는 거는 한 5년 뒤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당장 시작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범준 대표님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 의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예, 어떤 결국에는 증권의 한 형태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뭐 자산운용사들이 갖고 있던 뭐 우량한 자산들 뭐 자산가들이 숨겨놨던 꽁꽁 숨겨놨던 어떤 자산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제 일반인들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자체가 저는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피스와 같은 트레저러와 같은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공모와 사모의 경계가 이를 통해서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방점이 찍혀져야지 이 블록체인이 뭐 코인이 토큰이니 사실 고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법입니다. 근데 지금의 STO는 자본시장법 규율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러면 사실 저는 여전히 왜 블록체인을 STO와의 결합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레이어2 형태로 STO가 나온다면 레이어2는 굳이 블록체인을 쓰지 않고 어떤 시스템을 쓰고 레이어1에 연결할 때는 블록체인을 쓴다면 이게 글로벌 유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좀 인프라를 구성하는 방법을 좀 달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들이 여러 가지 조각 투자가 되면서 접근하지 못했던 상품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자분들 특히 리테일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돈이 잘 벌리는 상품들은 이미 다 먹고 안 팔리는 불량 상품을 조각 투자로라는 어떤 명목으로 잘라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도 답변을 아니, 저는 사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 커다란 건물을 갖고 있다든지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팔긴 너무 싫은데 현금이 필요해요. 그럴 경우에 사실 지금 STO라는 형태로 조각으로 팔아서 일부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온체인으로 올라간다. 이 피카소라는 작품이 내가 갖고 있는 게 인증이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STO가 발행이 됐고 거기를 처음에 제가 다 갖고 있겠죠. 그걸 팔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온체인화가 된다면은 그거를 담보로 해서 또 다른 돈을 잘 그 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미술품이나 그런 거에 대한 담보대출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게 온체인화가 된다면은 굉장히 싸고 저렴한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의 시작이 디파이였어요. 크립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 열성 문자예요. 근데 작년에 초에 비트코인이 16,000불일 때 돈이 너무 필요한데 차가 박살이 나가서 차를 사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너무 팔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45,000불 갔는데 갈 거 알고 있거든. 근데 나는 이걸 팔아야 차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체가 바로 디파이라는 거였어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그걸 팔아서 내가 필요한 걸 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면은 나중에 올라갔을 때 그거를 뭐 갚으면은 그거에 대한 내 비트는 내가 지키면서 어떤 이자율로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비트나 이더나 이런 디파이 상품들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이 디파이가 죽은 이유가 뭐냐면은 비트 이더 모든 것들이 크립토가 폭락하면서 모든 게 폭락하니까 전부 다 담보의 가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STO가 돼서 정말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게 그게 갑자기 반가격으로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애들이 온체인에 올라가서 담보의 형태를 하듯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디파이라는 시장이 조금 더 커지고 소위 말해서 RWA, 리얼월드 에셋이 토큰화가 돼서 우리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자산들을 토큰화시키고 그걸 담보로 해서 유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면은 우리나라에 사실 이 돈의 가치가, 돈의 흐름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고 그게 경제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거고 발전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TO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좋은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무언가를 유동화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갖고 그냥 갖고 있는 피카소의 그림이 아니라 그걸 유동화할 수 있고 그걸 돈으로써 풀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커다란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 박대현 대표님께서 파이랩에 지금 사실 가장 좋은 사업 모델을 지금 하고 계신 것들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파이랩이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 아니, 저희는 사실 이 STO가 지금 그 정부의 규제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RWA 같은 거기 실제로 모든 그런 세상의 그 자산들을 토큰화이즈 할 수 있다면은 결국 정부가 원하는 거는 누가 그런 것들을 사고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KYC가 된 지갑, KYC가 된 어떤 그런 것들의
흐름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지금 KYC 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은 나중에 KYC가 정부의 규제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 저희는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을 만들어 놓자라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트레저러의 김경태 대표님께서도 트레저러가 지금은 이제 수입품 조각 투자 위주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만이라든가 뭐 굉장히 큰 대규모 방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수집품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려면 가치 평가가 조금 용이한 것들이 시작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 롤렉스 시계라든지 와인이라든지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이렇게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저희는 그래서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서 이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고 있는 이제 AI 엔진을 통해서 이제 가격 산출을 하고 사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자동화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하면 사실 계속 데이터 위주로 가치 평가가 가능한 어떤 그런 물품들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물품의 확대보다는 저희는 좀 시장의 확대를 선택을 해서 지금 뭐 좀 해외 쪽에서도 많이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그렇게 좀 확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범준 대표님께서도 지금 채권, 명품, 미술품, 콘텐츠 등을 이제 이 피스라는 플랫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앞으로 어떻게 좀 사업을 확장하실지 그리고 사실 해당하신 그 영역이 사실 리세일 마켓이 그렇게 크게 형성된 부분은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어쨌든 뭐 소형 현물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계약증권 사업자 편 승인을 최근에 이제 득하게 되면서 더욱더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고요. 다만 이제 증권 신고의 어떤 허들을 넘기는 그건 이제 각각 이제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도 이제 희소성 있는 현물 위주로 상품을 취급을 했었고 그다음에 미술품 그다음에 일례로 뭐 한우를 뭐 특정 응카우라는 회사만 하는 것으로 모두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한우 상품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음원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버티컬한 한 가지의 에셋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에셋들을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저는 처음부터 그걸 좀 지향을 해왔고요. 오래된 투자 격언 중에 그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우 너무 좋죠. 미술품 너무 좋아요. 다 좋아요. 다 너무 개별적으로는 좋은 상품인데 그것만 투자하는 건 저는 좋은 투자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산 투자를 하고요.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 피스를 통해서 소형 현물부터 대형 현물까지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박금융상품을 처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가 선언을 하고 지금 혁신금융서비스를 거의 2년째 매달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선박 같은 경우는 국내에 그 약 165개의 선사들이 있습니다. 되게 크고 작은 선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 실제로 선박금융을 통해서 온전한 자금을 조달받는 회사는 몇 개인지 아세요? 불과 3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35개의 선사들은 그 대표의 사업자 대출, 개인 대출, 다양한 어떤 지인 대출 등을 통해서 자금을 굉장히 어렵게 조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금이 이런 민간 금융, 특히 이런 STO를 적용한 좀 더 손쉬운 접근을 통해서 민간의 어떤 자본들이 유입될 수 있다면 전 이런 것들이 되게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되게 고무적인 것은 그 해수부에 지금 올해 정책에서도 이제 올해 계획 발표에서도 핀테크를 활용한 민간 금융의 자본 조달을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박 같은 대형 그 현물에 대한 그 금융 상품으로의 어떤 개발이 앞으로 계속 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혹시 어떤 거 주셨죠?
향후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그 리세일 마켓이 잘 형성되지 않은 부분을 언제 어떻게 네. 극복할지. 지금 이게 예. 조금 진짜 좀 애로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매우 엄격하게 그 자본시장법상 그 발행과 유통이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현재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음원을 발행, 음원에 관련된 음원 수익권을 발행하고 또 유통할 수 있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 일시적으로 어쨌든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지만 사실 자본시장법상은 엄격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사는 발행만 해야 되고요. 유통사는 유통만 해야 되는 사실 그런 형국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 금융 시장을 보면요. 이 금융사들이 자본시장법 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발행도 하지만 사실 유통도 해요. 증권사를 통해서 MTS를 갖고 있지만 자산운용사를 통해서도 발행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걸 다른 증권사로 보내가지고 유통이 되게 만들고요. 이제 그런 바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그 법을 파회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기업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도 유통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조금 찾아보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방향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에 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싱가포르 유수의 그 핀테크 기업들과 지금 이제 미팅 뭐 하면서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발행해서 싱가포르에서 유통을 시킨 뭐 이런 방식도 뭐 가능하겠죠. 네.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라든가 EU에서는 STO가 국내보다 훨씬 활성화가 돼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SBI 홀딩스라든가 미조 은행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주식이나 회사채를 STO 형태로 발행해서 자금 조달에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국내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추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기회, 그러니까 한국의 기회가 전 여기에서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채권 위주의 발행이라든지 현물이 아닌 그런 것들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저는 약간 이걸 좀 마케팅적으로 좀 활용하고 싶어요. 지금 K-컨텐츠, K-POP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잖아요. 저희는 한국의 상품들, 예를 들어 한우, K-컨텐츠 이런 것들을 묶어서 KSC라는 이름으로 해서 싱가포르에다가 혹은 필리핀에다가 우리 상품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K-Asset 같은 어떤 카테고리,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전 이것도 사실 다 마케팅이라고 보고 마케팅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내가 만들었다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잘 서야 되고요. 아무리 천재들이 모여도 시장이 안 좋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요, 시장이 안 좋으면 망하고요. 예, 근데 시장이 조금만 완성이 되고 성숙되면은 상품이 조금 모자라도 잘 팔리고요. 그 다음에 천재들이 없어도 잘 돼요. 예, 이 말씀은, 결국에는 발행과 유통도 우리나라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래야 이제 뭔가 사고 파는 맛도 있고. 그리고 자꾸 이제 어떤 금융당국에서, 감독당국에서 뭐 고객보호, 투자자보호를 말씀하시는데, 진짜 진정한 투자자보호는 저는 엑시시 용이한 게 전 가장 투자자보호의 그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는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엑시시거든요. 근데 그런 유통 부분을 막아버리면 사실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괜히 막 법적으로 법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루어지는 이 서비스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방법들도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도 그 신 대표님 해주신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한국의 STO가 너무 현물 위주의 어떤 구체적으로 형태를 갖춘 것들에 접근을 하다 보니 가격 상승에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상품 개발에도 제한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무형의 자산 혹은 MPE 같은 지적 자산권 위주의 형태의 어떤 회사들 조직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트레저러에서도 뭔가 계획이 있으실까요?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예 STO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이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편리한 툴인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게 STO라고 딱 명명이 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무형의 자산, 모든 유형의 자산 그리고 어떤 하나의 사업 개발의 주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그렇게 갈 거예요. 뭔가 내가 정말 사업을 시작할 건데 STO 자금을 조달을 해서 이 사업 뭐 작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토대로 뭘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운영이 굉장히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STO 번 돈으로 한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자금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근데 처음 시작하기로는 현물성 자산이 편하죠.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얼마 남았습니다. 굉장히 명확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뭐 관리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돈을 써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업의 영역,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적 재산권까지 생기면 이제 무형의 영역까지 넓어지면서 앞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발전할 것 같고, 시작은 현물성 자산으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고 명확한 자산들로 시작을 해서 그쪽으로 아마 발전하는 게 맞지 않나. 해외 사례도 보면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박도현 대표님께서는 이제 트레저러나 이 지금 피스와 좀 다르게 약간 금융적인 서비스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최근에 하루 인베스트먼트나 델리오 같이 그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안정장치 혹은 이 파이랩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전혀 다른 회사긴 한데, 저기 2대1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크립토 자산 운용사들 다 망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걔네들 그냥 기존에 있던 자산 운용사처럼 운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도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무슨 자산 운용사에다가 돈을 맡겼다 그러면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지 운용 리포트를 다 봤거든요. 근데 크립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들 마음대로 굴리고, 그리고 이자 이만큼 줄 테니까 돈을 넣어놔라. 돈 빼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믿고 그냥 넣어놨다가 다 날리는 거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날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투자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다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옛날에 운용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을 때 폰지란 말이 나온 게 금융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루나 뭐 델리오나 그런 애들 결국 다 폰지한 거였었고, 그리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입법들이 생길 건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으면은 드리려고 하는데, 블록체인, 코인 그런 거 자체를 정부에서 일단 안 좋아합니다. 분산 원장? 뭔가 이렇게 분산시키고 뭔가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 없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무정부주의자들이에요.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은 누군가가 우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왜 중간에서 관리자가 필요하느냐,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가겠다. 결국 무정부주의자들이 만든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런 블록체인의 컨셉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리고 돈도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갑이 뭐 KYC 된 지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어느 정도 에셋으로 자리했고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기술이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작을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가 뭘까, 그거의 첫 단추가 바로 STO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거기서 잘 싸워서 STO 시장을 잘 엮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에서 싫어하는 이 블록체인의 이 분산원장 기술을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맞춰서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거기에 따른 법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혁신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고가 터지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STO 아마 당장에 되게 힘들 거예요. 금융위 관계자가 바뀌면 또 확 바뀔 거예요. 하지만 전진을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 결국에는 유동화라는 측면에서 STO가 이 사회에 필요한 건 확실한 거고요.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체인화돼서 정말 RWA 토큰이 이 많은 에셋들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면은 그게 진짜 우리 금융, 우리 이 세계 인류의 금융의 한 발자국 앞에 나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저는 이제 뭐 저희 회사는 딱히 하는 건 없고 그 길목에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그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STO 지금 뭐 서밋 오셔가지고 듣고 계시지만은 이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가고 있고, 여기서 빨리 눈치를 채고 조금 더 먼저 해보는 사람이 아마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뭐 여기 계신 두 분들의 STO 그런 토큰 같은 것도 좀 투자도 해보시고, 뭐 저희랑은 별로 상관없지만 근데 앞으로 나아갈 때 저희도 거기에 서포트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국 STO의 출발 조각 투자라는 형태로 파이어사이드 채시라는 형태로 저희가 40분간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 요점은 한국 STO는 지금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무엇이 STO의 본질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 주시고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열띤 토론 잘 듣고 왔습니다. We'll finish discussion in here.